안녕하세요. 오테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제너럴 모터스가 국내 선보인 프리미엄 픽업 및 SUV 전문 브랜드 GMC의 첫 번째 모델 초대형 픽업 트럭 시에라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에라 국내 인기가 대단한데요. 그동안 대기 수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GM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 계약에서 이틀 만에 첫 선적 물량이 모두 완판됐다고 하는데요. 물량은 약 100여 대로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형 픽업 모델로는 꽤 인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도입되는 GMC 시에라는 1988년 1세대 모델이 출시되고 2018년 5세대 완전 변경을 거쳤는데요. 국내에는 다양한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기본 탑재한 디날리 트림이 판매됩니다. 시에라 차체 크기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선보이는 풀사이즈 픽업트럭으로 한눈에도 엄청난 위용을 나타내는데요. 5인승 크루캡 쇼박스 모델의 크기는 전장 5890mm, 전폭 2065mm, 전고 1950mm의 휠베이스 3745mm를 나타냅니다. 공차 중량은 2575kg을 보이고요. 참고로 이를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칸과 비교하면 시에라가 전장, 전폭, 전고에서 각각 485mm, 115mm, 95mm 더 길고 여유로우며 휠베이스 또한 555mm 차이를 보입니다. 기존 렉스턴 스포츠 칸 역시 꽤 큰 차체를 보였는데 시에라와 비교해보면 풀사이즈 픽업트럭이 존재감은 역시 남다르게 전달됩니다. 시에라 외관 디자인은 프론트 페시아에 번쩍이는 대형 크롬 그릴과 C쉐입 LED 주간주행 등 그리고 듀얼 형태의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크롬 인서트가 들어간 보디 컬러 범퍼 등 역동성이 전달됩니다. 여기에 크롬 프론트 토우 후크와 크롬 아웃사이드 미러 등 차량 곳곳에 LED와 크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럭셔리하고 볼드한 인상을 나타내는데요. 특히 GMC 시에라의 경우 국내 첫 판매를 기념해 드날리 X 스페셜 에디션 모델을 따로 선보이고 있는데 해당 모델의 경우 전면 LED 블랙 GMC 엠블럼과 후면 블랙 GMC 엠블럼, GMC 로고 프로젝션 퍼들램프 구성으로 보다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실내는 픽업트럭의 한계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공간감과 함께 특히 2열 레그룸의 크기는 1102mm로 1열 레그룸에 준하는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고의 공간 활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넓고 깊은 글로브 박스와 센터 콘솔, 2열 시트백 및 하단의 히든 스토리지 등 다양한 수납 공간도 제공됩니다. 또 시에라의 경우 기존 짐차로 여겨졌던 픽업트럭의 인식을 바꾸는 천연 가죽과 우드 패널 등 고급 소재를 다방면에 적용한 모습인데요. 실내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운전자 중심으로 배치된 13.4인치 고해상도 컬러 터치 스크린과 4가지 모드로 변경이 가능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15인치 멀티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통합 40.7인치 화면 구성으로 화려함을 전달합니다. 이 밖에 시에라에는 전용 고해상도 광각 카메라를 통해 최대 300% 향상된 후방 시야를 확보해주는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 4대의 카메라를 통해 360도 모든 각도에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를 제공하는 GM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3가지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멀티프로 파워스텝 등 첨단 편의사양이 빠짐없이 적용됐습니다. 픽업트럭인 만큼 견인력 또한 체크해야 할 사항인데요. 시에라는 최대 3,945kg에 달하는 월등한 견인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히치뷰 카메라 기능을 포함해 기본 제공되는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 및 커넥터, 히치 라이트, 트레일러 어시스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손쉬운 트레일러 체결을 지원합니다. 또 스웨이 컨트롤 기능이 포함된 스테빌리트랙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과 트레일러의 하중에 따라 브레이크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 시스템 및 트레일러 존까지 감지하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을 기본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에라의 적재함은 세계 최초로 GM이 독점해 제공하는 6펑션 멀티프로 테일게이트가 탑재됐는데요. 이를 통해 목적에 따라 6가지 형태로 변경되는 테일게이트는 높은 공간 활용성과 편리한 접근성을 동시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적재함 손잡이, 코너 스텝과 코너 포켓 등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적재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며 드날리 로고가 적용된 스프레이온 배드라이더는 물품 적재 시 미끄럼을 방지하고 스크래치로부터 배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에라 파워트레인은 6.2L V8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426마력, 최대 토크 63.6kgm의 폭발적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와 GM의 독자 기술인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연료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GM의 사륜 구동 기술인 오토트랙 액티브 4x4 시스템과 극한의 험로 주행 시 필수적인 디퍼런셜 장군 장치, 22인치 타이어가 적용되고 리얼타임 댐핑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헤비듀티 엔진 에어필터, 헤비듀티 외장 쿨러 탑재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주행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에 탑재된 안전사양으로는 앞좌석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포함해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등 6개의 에어백이 적용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방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및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및 제동 시스템 등이 탑재됐습니다. 이 밖에도 운전석 시트 햅틱 경고, 스마트 하이빔, 힐 디센트 컨트롤, 드라이프 브레이크 로터 등 다양한 첨단 안전 사양 또한 빠짐없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한편 GMC 시에라의 국내 판매 가격은 드날리 트림이 9,330만원, 드날리 X 스페셜 에디션은 9,500만원으로 책정되고 GMC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가능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시승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쪽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를 운전자 취향에 따라서 클래식, 고급, 디지털, 모던 이렇게 네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클래식을 선택했는데 디지털을 선택하면 이렇게 그래픽이 좀 더 간촐한 모습으로 바뀌고요. 일단 클래식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는 이 왼쪽 좌측에 위치한 버튼 모드를 통해 선택할 수 있고요. 스포츠, 오프로드, 일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의 모드에 따라서 변별력은 확실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GMC 시에라 같은 경우는 세시와 파워트레인 구성에서 앞서 국내 출시된 쉐보레 타오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랑 공유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행 성능 같은 경우도 그들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엔진 같은 경우도 6.2L V8 가솔린 직분사 엔진에 10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 역시 앞서 출시된 쉐보레와 캐딜락의 대형차의 것들과 공유를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주행 성능 면에선 그들과 좀 많은 유사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픽업 트럭 하면 기존에는 짐차와 같은 이미지가 있었죠. 근데 이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 픽업 트럭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깨는 모델 같습니다. 실내 MVH 성능이 굉장히 정숙하고 특히 서스펜션 세팅이 이건 픽업 트럭의 세팅이 아닙니다. GMC 측에서도 이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승차감에서 일단 픽업 트럭의 성향은 완전히 벗어난 듯 하고요. 가속 페달이나 변속기 세팅이나 이런 부분도 프리미엄 대형 SUV 수준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행 편의 장치 같은 경우는 앞차와의 간격 그리고 좌우 차선을 유지해주는 보조 장치가 작동이 되는데요. 운전대 좌측에 위치한 버튼 동작 몇 번만으로 손쉽게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좌우측 차선을 유지를 해주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선 가운데를 유지해주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차체는 굉장히 큰데 좌우 차선을 벗어날 경우 살짝 안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콘셉트를 나타내고 있어서 살짝 실제 사용하는 데는 약간 불안한 느낌을 전달하고요. 그 밖에 GMC 시에라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 치고도 굉장히 다양한 편의 및 안전사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국내 도입되는 사양이 미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트림 중에서도 좀 상위 쪽에 위치한 드날리 트림이 도입되고 있는 까닭에 대형 프리미엄 SUV 수준의 편의 및 안전사양을 탑재한 모습입니다. GMC 시에라 같은 경우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풀사이즈 픽업 트럭인데요. 그런 이유로 타겟이 일반 픽업 트럭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레저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까닭에 뭐 주행 편의 및 안전 사양 뭐 이런 것 대부분이 아주 고급 사양으로, 픽업 트럭 치고도 굉장히 고급 사양으로 들어갔고요. 무엇보다 주행 질감에서도 기존 픽업 트럭을 벗어난 굉장히 고급 대형 SUV 수준의 사양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특히 이 승차감 면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앞서 시승한 에스컬레이드 수준의 놀라운 승차감을 나타내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픽업 트럭으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GMC 브랜드의 첫 국내 출시 모델 시에라 드날리 모델에 대해 살펴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웅기였습니다.